당연히 읽어야 되겠니? 요양문. 요양문. 자, 요양문이 요지야. 하나의 단락을 하나의 문장으로 써놓은 것을 요지라 그래. 메인 아이디어. 그치? 국어도 마찬가지야. 너희 요지문은 반드시 하나의 문장이 되어야 돼. 그럼 봐봐. 이렇게 7, 8 문장으로 돼 있거나 10문장이 넘는 하나의 단락이 있단 말이야. 그걸 요약을 해서 써머리로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해놓은 거야. 그게 바로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메인 아이디어, 요지라는 거야. 알겠니? 고기 먹고 따라오는 개 이쑤시개가 아니라 요지, 메인 아이디어라는 말이야. 자, 그러면 한번 요지를 볼게요. People, 요약문이 사람들은 tend to 뭐야? tend? 요거는 수능 뭐 모의고사 9회에 아주 기본 필수야. tend to는 동사 원형이 뒤에 나와서 뭐야?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이제 보통 수능 지문에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과학 지문이 나와. 뉴턴이든 아인슈타인이든 막 이런 과학 설명이 나오고 또 하나는 사회과학이 무지하게 많이 나와. 이렇게. 야, 근데 사회과학에서 사실이 있을까 없을까? 사회과학에는 없어요. 사실이 없어. 상대적이야. 왜? 절대 진리라는 건 없잖아. 인간 사회에서 상대적이지 항상. 절대 진리. 그렇기 때문에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이게 주장이나 다름 없는 거야. 왜? 그러한 경향을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사회과학이라는 학문이야. 예를 들어서 너희가 시험 공부를 하는데 A그룹 학생들에게는 향긋한 장미꽃 향을 맡으면서 공부하게 시켰고 B그룹 학생들에게는 암모니아 냄새, 꾸리꾸리한 그 냄새를 맡으면서 공부하게 시켰어. 그리고 이제 결과를 도출해. 근데 꾸리꾸리한 냄새를 맡으면서 했는데도 여기서 100점이 나올 순 있어. 근데 결과는 주로 어떻겠어? 향기로운 냄새를 맡는 아이들이, 그지? 성적이 더 좋은 경향이 있다라고 해야지. 좋다라고 할 수 없겠지. 어디가? 아, 요거 올려놓을 테니까 봐. 수학. 됐니?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야, 얘들아. 이걸 이렇게도 해. 야야야, 이 표현도 같이 기억해놔야 돼. Be likely to 이렇게 돼. Be likely to가 뭐야? 뭐뭐하기 쉽다,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 똑같이 뭐뭐하기 쉽다,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 하고 그거나 그거나 같은 거야. Be likely to 하기도 하고 또 뭐라고도 해? Be apt to 그러기도 해. Be apt. 이게 apt야. 아유. 자동결환이 안 되니. Be apt to 동사원형. 이것도 마찬가지야. 뭐 자주 더 보게 되겠지만 아무튼 be inclined to 하여간 종종 보게 될 거야. 이게 그나마 제일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니까. 그럼 사람들은 뭐 하는 경향이 있대? Form an opinion. 아, 견해를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 즉 견해를 만드는 경향이 있대. 근데 based on 하면 무슨 뜻이야? 무엇무엇의 기초 또는 근거해서. 아니 무엇에 기초해서, 무엇에 근거해서? A한 자료에 기초해서 그랬던 거야. 그럼 A 자리, 요 데이터를 수식하는 형용사 자리가 일단 A야. 이게 뭐야? 이건 뭐 쉽잖아. 더 많은 자료인지 아니면 더 이른 자료인지 아니면 더 쉬운 자료인지. 그치? 그걸 여기다 넣어보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너가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풀면 되는 거야? 아, 더 뭐뭐한, 그치? 더 삐리리한 자료에 기초해서 견해를 형성하는구나. 요거를 찾으라는 얘기잖아. A에서는. 맞니? A에서는 더 어떠한 자료에 기초해서 사람들이 이제 견해를 형성하는구나. 요걸 찾으라는 얘기야. 그리고 뭐야? When evidence against the opinion. Evidence니까 증거잖아. 근데 against니까 뭐한 증거야? 그 견해에 반대되는. 그렇지. 그 견대에 반대되는 증거가 is presented, 제시가 될 때 it is likely to 나오네. 또 be likely to 또 나오잖아 금세. 뭐뭐하기 쉽대. 그럼 그것은 뭐하기 쉽다? B에. 아, 그럼 봐봐. 그 견해에 반대되는 증거가 제시가 되면 어떻게 됐대? 그 견해는 삐리리 하기 쉽다. 정답 1번. 그렇지. 1번은 받아들여지기 쉽다. 테스티드니까 검증되기 쉽다.
ignored니까 무시되기 쉽다. 받아들여지기 쉽다. 무시되기 쉽다. 이렇게 된 거야. 왜 6번이에요? 응? 아니지 풀어야지 지금 그래서 푸는 거잖아. 괜히? 그래서 머리가 좀 빠듯하게 돌아가는 애는 그냥 이거만 읽고 선택지에서 아 이거겠구나 하고 딱 캐치를 해. 말도 안 돼. 뭐가 말도 안 돼? 당연히 말이 되지 논리적으로. 틀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확인사살을 빨리 읽을 수 있지 대신. 빨리 읽어나갈 수 있지. 그리고 답이 되는 것만 요 앞부분에는 A가 나올 거야. 그리고 뒷부분 가면 B가 나올 거고. 그래서 아주 쉽게 이걸 천천히 하나 저르르르라 이렇게 읽고 있는 게 아니라 빠르게 그 아이들은 앞에서 A 찾았으면 뒤에서 B 찾고 해가지고 후루룩 끝내버리는 거예요. 시간을. 니들 45문항에 듣기 17개를 풀면 25분이 소요가 되는 거야. 표기까지, 답안 표기까지. 그러면 남은 시간이 45분인데 45분 동안 28문항을 풀어야 돼. 그럼 한 문항당 90초가 주어져. 이런 지문을 90초 만에 읽으면서 풀어나가야 된다는 얘기야. 물론 실용문이나 도표는 더 빨리 풀어서 시간을 벌어야 조금 어려운 유형에 시간을 더 쓸 수 있겠지. 그래서 훈련을 해나가야 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지금 고3들은 어느 지경에 이르렀냐면 애들은 아예 포기하는 유형은 아예 버려. 찍든지. 자기가 풀어서 확실히 맞출 수 있는 것도 푸는 거야. 그게 당연히 문제풀이 전략이지. 야 10분을 시간 들여서 풀었는데 안 풀렸어. 근데 시간 부족해서 아는 문제도 다 찍었어. 바보잖아. 아는 문제부터 풀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찍으나 푸나 원래 못 풀었던 문제는 맨 마지막에 풀어야지. 그게 요령이고. 아니? 그럼 차근차근 가볼게요. 어우 좋은 표현도 나오네요. 어트리뷰트. 자, in one experiment 한 실험에서 subject 실험 대상자들이 observed 관찰했어요. A person 한 사람을 뭐 하는 걸 관찰했어? Observed 무슨 동사니? 지각동사, 목적어, 동사원형. 어떤 한 사람이 푸는 걸 30-minute choice problems 아, 30 multiple이네. 30문제에 이게 객관식 문제들이지. 너희가 잘 푸는 multiple choice가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는 문제잖아. 객관식 문제 흔히 말하는 이게 객관식 문제잖아. 30문항에 객관식 문항 푸는 걸 어떤 사람이 푸는 걸 봤어. 근데 in all cases 모든 경우에 있어서 15 of the problems 15문항들은 were solved correctly 정확하게 풀렸어요. 정답이었다는 얘기지. 자 그런데 모든 경우가 다 15문항씩 맞췄대. 근데 한 그룹의 실험 대상자들은 보았어요. 뭐를? The person. 봐봐. 아까 선생님이 관사라고 했지. 그 사람. 여기는 무슨 사람? 한 사람. 어. 47로. 규민이 왔을려나? 아니요. 못 봤어요. 문제 풀 거 아직 있지? 네. 어. 그럼 문제 풀고 있어 일단. 이제 더 이상 추가적으로 나온 거 없지. 대면고이 첫날 28일이라 갑자기 28점 받았다는 게 영준이 형이랑 따뱅이 하모 아 고1들하고 왜 찍어놔야 되겠네 그 대명 오 28 맞네 26, 7, 8 그러면 화요일 자 계속 자 그래서 한 집단의 학생들은 아까 a person은 이제 the person으로 바뀌지 그 사람이 푸는 걸 봤어 어떻게? 더 많은 문제를 정확하게 언제? in the first half 처음 절반 그렇지? 절반에서 문제를 더 잘 맞추는 걸 봤어 그리고 또 다른 집단은 봤어 그 사람이 문제를
정확하게 풀었는데 이번엔 나중 반, 즉 후반부에. 이해가 되냐? 그러니까 어쨌든 실험 대상들은 그지? 그 사람이 문제 푸는 거 맞는데 A집단 실험 대상들은 이 사람이 앞부분에 문제를 더 많이 맞추는 걸 봤어. 그런데 B집단은 뒷부분에 문제를 더 정확하게 푸는 걸 많이 본 거야. 이해돼? 똑같이 10 문제씩 맞췄어. 50점이야 둘 다. 근데 얘는 앞부분을 잘 풀었고 얘는 뒷부분을 잘 푼 경우를 푼 거야. 실험 대상 나눠서. 이해되지? 자, 그랬더니 the group that 어떤 집단이냐면 so the person 그 사람이 perform better 더 잘한 걸 봤던 on the initial examples. initial이 뭐니? initial. 그래, 머리 글자잖아, 니네. initial. 머리 글자를 initial이라 그래. 그지? initial KYH 김용환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그래서 이게 처음과 관련된 거야. initiative, initiate. 어, 규민이 네 프린트 이거야. 3번 강의실 가서 문제를 풀고 있어. 네. 어, 화장실 다녀오세요. 자, 갑시다. 자, 그래서 좀 전에 실험 내용 얘기했잖아. 그래서 아, 첫 번째 그룹은 그 사람이 처음 사례에서 더 잘 수행한 걸 본 사람들은 rated 등급을 매겼대. 그 사람을 무엇으로 등급 매겼대? As more intelligent, 더 똑똑한 것으로. 그리고 recalled that 이하를 기억해냈어. He had served, 어, 과거 완료였었지. 그가 이전에 풀었던 거니까 오. 더 많은 문제를 정확하게 풀었다라고 기억을 해낸 거야. 당연히? 그러니까 앞부분에 더 많이 맞춘 사람이 있는 거야. 앞부분에 더 많이 맞췄으면 그걸 본 실험 대상자들은 어, 이 사람 똑똑한 걸. 어? 어, 똑똑해. 그리고 문제를 더 정답으로 많이 풀었어. 이렇게 기억하는 거야. 그런데 the explanation for the difference. 그 차이점에 대한 설명. 왜 이미 차이점이 나오냐? 그러면 이 사람은 더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얘네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지. 후반부에 잘 푸는 걸 본 애들은. 그게 저절로 담겨있지 이 안에. 언급은 안 했지만. 애초에 시작할 때 모든 경우에 15문제가 정답으로 풀렸다는 얘기 했잖아. 그치? 둘 다 똑같이 15문제만 맞춘 거. 50점을 받은 거야. 30문행 중에. 근데 얘는 전반부에 10개를 맞고 후반부에 5개를 맞았어. 어쨌든 15개 맞췄잖아. 근데 이쪽 집단은 얘가 전반부에 5개 맞고 후반부에 10개 맞추는 걸 본 거야. 그지? 근데 전반부에 10개 맞춘 걸 본 사람들이 얘를 더 똑똑하다라고 평가를 하더래. 이해되니? 그리고 더 많이 맞췄다고 평가를 하는 거야. 똑같이 15개씩 맞췄는데. 이해돼? 그럼 여기서 이제 정답이 나오는 거야. 이미 그걸 파악한 친구는. 자, 그래놓고 이 차이에 대한 설명은 is that 이하인데요. One group 한 집단이 formed the opinion 그 견해를 형성했어요. 자, 여기 뭐랑 똑같아? 여기 form opinion 똑같지? 여기랑 똑같지? 근데 어떤 의견을? That the person 그 사람이 was intelligent 똑똑하다고 on the initial set of data. 자, 무슨 데이터? 무슨 데이터? 처음에 1년의 데이터에 이제 기반해서 똑똑하다라는 평가를 한 거야. 그럼 여기에 처음에 데이터 요거에 들어가야 되겠지. 그럼 이 처음과 관련된 거 여기 뭘 넣어야 돼? 응? 어떤 거? 3번? 어, 근데 무슨 그렇지. 3번 4번 처음이니까 더 일찍 했던 거. 그지? 3번 아니면 4번인 거야. 자, 그런데 뒤를 가보니까 그리고 while 반면에 the other group 그 후반부에 잘 풀었던 걸 본 나머지 집단은 형성했대 그 견해를. 그지? 무슨 견해를? 아퍼지지 뭐야? 반대의. 그지? 정반대의 견해를 만들었다는 얘기죠. 어. 정반대의 견해를 형성했습니다. 그럼 일단 이 견해가 형성되고 나면 뭐 할 때? 어, 여기 나온다 또. 아까 요 학문에 있던 opposing evidence. 이게 뭐야? evidence against. 그거랑 같잖아. 정반대의 증거가 is presented. 이건 똑같잖아. 이런 그 숨은 그림 잘 찾으면 돼. is presented. 같지? 반대 증거가 제시될 때 그것은 뭐 될 수 있습니다? discounted. 뭐야? PP니까. 무시하다 discount에
이제 디스카운트에 PP가 쓰여서 무시될 수 있습니다. 뭐 함으로써? By attributing, 탓으로 돌림으로써. Later performance, 나중에 그 수행을 to some other cause, 뭔가 다른 원인으로. Such as 예를 들면 chance, 우연, 혹은 problem difficulty, 문제 난이도 등에. 그래서 attribute 단어가 attribute A to B 그러는 거야. A를 그지 B의 탓으로 돌리다. 그럼 중요한 건 뭔지 알아? A가 결과야. 그럼 B는 뭐야? 원인이야. 이거는 지금 고3들도 전국에 4%도 채 몰라. 알겠니? 원인과 결과 이거 표현. 게다가 이게 만약에 수동태로 나오잖아. 이 표현을 수동태로 전환을 시켜볼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수동태 전환하면은 A는 B attributed to 뭐야? B가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어려워 보이지? 근데 니들 중학교 때 배우는 이거랑 똑같은 거야. A, B, caused by. 이건 알지? 뭐 때문이다? A는 뭐에 의해 약이 된다? 그래, B에 의해 약이 되다. 이거는 직역한 거고 더 쉽게 A는 B 뭐다? B에 의해 B 때문이다. 그래서 선생님이 미리 써주는 거야. 알겠니? 네. A가 뭐라고? A가 결과고 B가 뭐라고? 원인이라고. 이 인과관계를 이 표현이 만약에 수능의 지문에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고3 100명 중에 한 명 맞을까 말까 할 거란 말이야. 근데 너는 이걸 알아두면 어? 이거 이거랑 똑같은 뜻인데 A라는 결과가 B라는 원인 때문이다 라는 의미인데 이래면 쉬운데 이걸 아는 친구가 몇 안 된다고. 그래서 수거를 공부하는 거고 그리고 리딩 스킬을 알아야 문제를 쉽게 푸는 거야. 번역은 다 했어. 근데 이걸 몰라. 이게 빈칸에 딱 들어가 있어. 빈칸은 인과관계가 열 중 아홉이야. 제일 고난도인. 그럼 여기 몇 번이야? 무시되는 거야? 받아들여지는 거야? 반대 증거가 제시될 때? 무시. 무시가 되겠죠. 에이 아니야. 걔 원래 머리 좋은데 뒤에 문제 난이도가 어려워서 그럴 거야.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면서 그지?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의견과 다른 게 제시될 때 그걸 무시하기가 쉽다는 거죠. 됐어요? 오케이.